자, 이번 에피소드부터 시작을 해서 한 다섯 번에 나누었어. 유저 부분을 볼 거예요. 라이브 유저 라이브 이 부분 있죠. 인덱스부터 시작을 해서 쭉 몇 가지 EX 파일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는 뷰가 하나 있죠. 유저 뷰도 있고 레이아웃, 레이아웃이란다. 그래서 유저 마찬가지 템플릿도 있고, 그리고 레이아웃 중에서도 보시면은 앱 HTML 레이아웃 중에서 좀 이전에 못 보던 것들도 있죠. 베어 HTML, 게임 HTML, 라이브 HTML도 있는데 요것들이 뭘 하는 것인지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는 열심히 뭐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고, 제가 시작을 할 때 요거 시작할 때 요렇게 요걸 하나 줬어요. 믹스 액터 리셋 요렇게 했습니다. 요 여러분들도 요 시작하실 때 요렇게 먼저 주고 하십시오.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한번 샘플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잘못 눌렀네. 지우고 이것도 닫아놓고. 자, 화면이 안 보이죠? 이렇게 지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지금 열심히 돌아가고 있고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게 현재 지금 돌아가고 있는 로컬호스트 4000번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얘가 창을 하나 더 열었어요. 유저에서 들어가서 볼까요? 일단 users 하면은 이렇게 user 1부터해서 user 2 있고, 그리고 넘어가면 마찬가지 2, 3, 뭐 4 등등등등등 next 버튼 누르면은 계속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샘플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그게 좀 전에 우리가 액터 리셋해서 만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유저이고, 쇼 있고 에디터, 딜리트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이전에 보던 것들과 비슷하죠. 쇼 버튼 클릭하면 이렇게 유저, 쇼 유저, 유저 81번 나오고, 에디트 버튼 하면 이 정보를 새로 에디트 할 수가 있고, 그죠?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처음부터 에디트 버튼 클릭할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 new user에서 새로운 user를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Jupyter, email, 또 Jupyter, 패스워드는 뭐 1, 2, 3, 4, 5, 6, 7, 8 아마 8개 숫자리일 거예요. 그리고 폰 넘버 해서 매칭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does not matching. 다시 1, 2, 3, 4, 5, 6, 7 세이브 됐나요? 예. 노센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또 추가도 하고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이전에 우리가 봤던 것과 크게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던 기상천외한 그러한 기능들이 다 쉽게 아주 쉽게 구현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뭔지 같이 하나 싶어죠. 제일 먼저 인덱스 파일부터 보자. 인덱스 라우트부터 봐야 되겠네. 라우트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유저 부분들 있죠. users 페이지 페이지 스크롤 new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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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라우트죠. 그래서 id 번호가 있으면은 user 라이브의 show, new가 있으면은 new, 그죠? 요 new나 show나 edit나 index나 뭐 scroll, auto scroll 얘는 좀 별개입니다. 두 개는 별개고. 그래서 index가 올지 아니면 new가 올지 show가 올지 edit가 올지, 그리고 index가 오는 경우가 또 두 번이 있어요. users에서 그 주소창이 users인 경우도 index,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페이지인 경우에도 또 index로 처리해요. 그럼 index 파일은 이 두 가지 경우를 또 다 처리할 방안이 있어야겠죠. 그 내용들도 여기서 인덱스 부분에서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먼저 모든 구성들 보죠. 인덱스라든가 뉴라든가 뭐 에디트라든가 쇼라든가,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오토 스크롤과 매뉴얼 스크롤, 그리고 프레젠스도 있어요. 프레젠스 기능도 우리 이전에 봤던 내용이 라이브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보는데, 일단 이 모든 파일들을 보시면 구성은 동일합니다. 뭐냐니까 렌더 펑션 있고 마운트 펑션이 있어요. 그리고 핸들 파람 펑션과 패치, 아마 패치는 이거는 이미적으로 우리가 구성한 겁니다만, 일단
얘는 이름은 우리가 정한 거고 프라이빗이잖아요. 프라이빗 펑션이니까 일단 얘는 예외로 치고 나머지들은 보시면 핸들 인포가 있고 핸들 이벤트가 있고 핸들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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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그리고 프라이빗 펑션의 고 페이지 이것도 우리가 임의로 만든 거니까 얘도 일단 디폴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피닉스 라이브가 제공하는 그리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펑션들과 우리가 사적으로 프라이빗하게 만들어 쓰는 펑션을 서로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렌더 마운트 펑션 있고 핸들 파람즈가 있고 패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예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new라고 하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 보시면은 동일하게 마운트 펑션이 있고 그리고 랜드 펑션이 있고 순서가 지금 이어놓고 바꾸고 있네요. 그리고 핸들 이벤트 펑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파일하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하고 서로 다를 거예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제가 뭔가를 막 넣어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코드를 추가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IOPUSH나 IOINSPECT나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또 제가 추가한 코드들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 이름 뭐예요? 라이브 뷰 이그젬플 요 파일이잖아요. 요 파일을 열었을 때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다를 거예요. 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달라요. 그러니까 그 점도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다음 에디트도 보일까요? 에디트도 좀 전에 지금 우리 보고 있는 파일들은 라우트 좀 전에 라우트에서 봤던 그 라우트에 있는 인덱스 그리고 인덱스 매뉴얼 스크롤 오토 스크롤 뉴 쇼 에디트 요것들을 같이 한번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는데 에디트도 마찬가지 마운트가 있고 그리고 렌더 펑션이 얘는 좀 안 보이네요. 그죠? 핸들 파라미터가 있고 렌더가 여기 있네요. 얘가 왜 여기 있죠? 얘는 올려놓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올려놓고 렌더 됐습니다. 핸들 파람 있고 핸들 이벤트 핸들 이벤트 핸들 인포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점 있다 요 그림을 좀 볼 텐데 기본적으로 피닉스에서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피닉스 라이브 뷰가 제공하는 라이브 뷰가 제공하는 펑션 저는 제일 먼저 마운트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렌더 있고 다음에 뭐가 있었죠? 핸들 파람 있고 그리고 핸들 인포 그리고 핸들 이벤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것이 피닉스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펑션들이고 또 우리가 나중에 따로 구성하는 펑션은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내용들도 서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new 했고 show도 마찬가지입니다. show도 보시면은 마운트 있고 렌더 있고 그리고 핸들 파람 있고 뭐 패치나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구성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렌더 펑션, 그 마운트 펑션과 렌더 펑션이 뭘 하느냐라는 걸 좀 우리가 이전에 여러 번 봤었는데 이번에 또 좀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라이브 뷰는 기본적으로 뭐냐니까 라이브 뷰는 기본적으로 채널입니다. 뷰는 채널이고 소켓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채널과 소켓이 또 다른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라이브 뷰라는 거.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라이브 뷰 프로세스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라이브 뷰 프로세스가 만들어진다. Is created 언제? When a browser was a request 뭐 썸씽이죠. 브라우저 리퀘스트에서는 라이브 뷰 프로세스가 구성이 되는데 이 라이브 뷰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소멸하는 과정 그것을 라이브 뷰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죄송합니다. 라이브 뷰 라이프 사이클 라이프 사이클 이 개념을 좀 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이 요 프리미티브 더 프리미티브즈 오브 피닉스 라이브 뷰 구글링 하시면은 요 내용이 나옵니다. 언더스탠딩 피닉스 라이브 뷰 유튜브 영상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좀 설명도 있어요. 요 설명을 쭉 보시면은 상당히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일단 잠시 멈추고 여기 있는 이 내용을 한번 대략적으로 훑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죠.